양희성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뉴스 코멘트리는 처음에 보기는 많이 봤습니다. 네, 네. 제가 요즘 뉴스 공장 대신 이걸 보고 있네요. 아, 그러세요? 내용이 좋더라고요. 아, 예. 네. 저희도 양희성 목사님의 세상 속으로 네, 잘 네, 보고 네.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하여튼 본래 우리 양희성 목사님을 저희 초대할 때 좀 다른 얘기 여러 가지 좀 듣고 싶어서 네, 네, 네. 아주 토요일 날 이런 맞습니다. 일이 발생했고 네. 말입니다. 갑자기 또 목사님이란 신분 어떤 직업이라 그럴까요? 네, 그 네. 측면에 봤을 때 또 여러 가지 더 무거우셨을 것 같아요. 네. 아, 그 저는 실은 이제 이게 딱 벌어지고 나서 네. 아, 늘 불안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세월호 같은 예. 일이 또 벌어지게 될 수밖에 없을 거다.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하는 하고 있는 모습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 너무 빨리 온 거잖아요. 이런 어찌 보면 더 크 더 네. 크다고도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네. 뭐 더 크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네. 거기에 준하는 일이 네. 아, 너무 빨리 왔다. 너무 빨리 와서 좀 그게 좀 더 충격이었던 것 같고 네. 또 이게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맞나? 글쎄 말입니다. 진짜 네.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예. 이 정도밖에 안 됐나?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아,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예. 그랬더니 이제 또 어떤 분들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면 애도를 먼저 해야지 왜 뭐 그 남의 탓을 하고 정부 탓을 하느냐. 아, 나 이게 또 너무 화가 나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분들 이제 지금 댓글 다 지우신 것 같은데 네. 분위기가 이제 막 그 정부가 잘못한 게 보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맞아요. 지우신 것 같긴 한데 언론에서 그걸 그냥 조장하다가 안 되니까 네, 조금씩 얘기하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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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쓴 분도 댓글을 네. 없어지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좀 너무 충격적이었던 것 같고 네. 우리 뭐 돌아가신 우리 청년들에게는 너무 애도하고 또 유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무슨 갑자기 이게 야, 참 이게 그런 일인데 그러나 또 이제 저희 시청자들이나 우리 민주 시민들에게는 네. 너무 그 몰입돼서 자신의 건강까지 해치는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맞아요. 예.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길거리 이렇게 다니면 별로 관심 없는 사람들도 실은 있고 뭐 정부는 정부고 내일이나 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고 예. 우리처럼 이제 이런 데 너무 예민하게 있는 분들은 싸울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못된 정부를 하나라도 더 알리고 제가 실은 세월호 때 너무 몰입을 했었나 봐요. 아. 그래가지고 폐쇄공포증이 왔어요. 아이들의 그 막 그 배 안에서 물 안에서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네. 아, 우리 시민들이 너무 몰입하면 안 되겠다. 이 분노가 저도 오늘 아침에 네, 네. 분노가 막 끌어오르더라고 이게요. 예, 예, 그 예. 이상민인가 그 양반 한 그쵸? 얘기 생각하면은 오늘 읽어드릴 수가 없더라고. 아 그리고 저는 이제 더 제가 이제 촛불 행동에서 이제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소요와 시위가 있었다 이랬잖아요. 소요가 어디 있었습니까? 아니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본인들이 뭐 잘못했다, 뭐 잘못했다 이런 태도도 없고 그냥 네. 어떻게 하면 모면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또 자기들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뭐 저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책임을 돌릴까만 급급해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아니 서울 시내에 소요가 어디 있었어요? 저는 이거 진짜 책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촛불 아시겠지만 집회 나오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는 전통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전통 시민들이 언제든지 그 평화적인 집회를 하고. 아이고, 광장의 정치고 직접 민주주의예요. 네, 네. 아주, 예. 뭐, 그리고 무슨 뭐, 그 대통령부터 나서가지고 뭐 헌정 질서가 어찌고저찌고. 종교, 아니, 뭐야. 네. 결사 집회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무슨 그게 헌정 질서가 어찌고저찌고. 반정부 집회는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거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가진 인간들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미 기대할 게 없다고 보고요. 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예. 다시 힘내서 진짜 하루라도 빨리 이런 일이 저 더 두려운 거는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 맞는 말씀이에요. 네. 국가 시스템이 무너지면 이런 일이 네,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그 뒤에도 뉴스가 나왔지만 유족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대요. 아무런 뭐 말은 하는데
말은 하지만 아무런 조치도 일어나지 않고 지금 뭐 그 거만이 안 돼가지고 지금 장례식도 못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단단한 사회가 아니었다 어찌 보면.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분들의 어떤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져 왔는데 그분들이 역할을 못 하시게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말은 뭐 24시간 무슨 체제가 어쩌 말은 하는데 제가 아침에 이렇게 봤거든요. 예, 예, 예. 댓글들이 다 분노예요. 네이버에 저는 그렇게 댓글들이 하나도 그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댓글이 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규명이 더 되겠지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총체적으로 보면 국가 시스템이 좀 붕괴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놀러 나갔는데 네. 그것을 보호하지 못하고 생명과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이건 국가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아 그리고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네. 이런 일이 더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이런 일이었지만 더 큰 일이 벌어지지 맞습니다. 말라는 법이 없단 말이죠. 없어요. 이거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왔어요. 이런 일이 5개월 만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네. 그러니까 알고 우리가 계속 말씀하시고 아시다시피 네. 뭐 대통령이 퇴근하면서 이제 청와대 뭐야 그 경찰 병력들도 퇴근해야지 하면은 어디 술 한잔 하러 가면 또 우르르 가가지고 끌려가고 대통령이 술 마시러 가는 데는 700명이 가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만 5천 명 모였다고 만 6천 명 모였다고 하는데 거기다 뭐 경찰 병력을 뭐 700명 몇 천 명을 배치했다고 하는데 10만 명이 모였다는 곳에 200명도 아니래요. 137명. 예. 그리고 다 사복 입은 경찰들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찰들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오직 단 한 사람 저기 자기 위에 있는 사람한테만 잘 보일 생각만 하다 보니까 벌어진 이런 일이 그게 바로 국회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그러니까요. 목사님 잘 네. 예견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제2, 제3의 이런 일들이 발생할 개연성이 농후하다. 네, 맞습니다. 사회과학적으로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정말로. 예. 예. 그리고 문제는 또 네. 보니까 이 경찰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용산구청장은 그 시간에 그 사람 홍보하고 있었어, 사진 찍고. 우리 지금 자료 저기 나오더라고요. 아, 정말입니까? 시간대가 이게? 보십시오. 아, 이건 몰랐네. 오전 2시 47분이면. 이 사람 진짜 뭐 하는 사람입니까? 네, 이렇게 해서 이걸 올렸고. 예. 그러니까 나타나지도 않았잖아요, 사고 예. 나서. 제 보도 자료는 무진장 뿌려댔더만. 자기가 뭐 예. 했다, 뭐 했다 하면서. 서울시 보십시오, 서울시. 서울시는 네. 용산구 우리 그 행사하고 전혀 별로 관계없다, 이렇게 했는데. 네. 보니까, 저렇게 죄책감 느끼시면 가니까 예. 뭐 우리는 별로 관계없다 했는데 보십시오. 서울 디스커버리 서울 패스 10% 할인. 이태원에서 즐기고 할로윈. 이게 서울시. 서울시에서 내놓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홍보까지 했잖아요. 저렇게. 그래 놓고 사고가 벌어지니까 나 몰라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2017년에는 뭐 30만 명이 모였는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그때는 우리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께서 예. 이게 저도 이제 이태원 몇 번 이렇게 가봤지만 골목이 진짜 좁잖아요. 네네네. 막 우리 지방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아. 가파르고 골목이 좁고 이런데 그러려면 항상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사람이 많을 때 일방 통행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그거를 박원순 시장 때는 했는데 이번에는 안 했다는 거죠. 왜 안 한 거 이 사람? 그리고 두 달 전에만 해도 두 달 전에만 해도 그렇게 사람들 모일 때 그렇게 행사를 그렇게 네. 했었대요. 네. 근데 이번엔 그렇게 안 한 거니까 이거를 마치 지금 언론은 저도 어젯밤에 저희 아내가 뉴스 보더니 네. 언론은 진짜 뭐 해야 될 소리는 하나도 안 하고 경찰은 뭐 책임이 없다는 듯이 이야기하고 뭐 그렇게만 할 건 다 했고 그리고 거기 놀러 간 청년들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야, 진짜 나쁜 놈들 이렇게 얘기를 언론을 얘기하고 있어서 너무 저희 아내가 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막 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 큰 소리로 저기 뭐 하는 짓이냐고 언론이 그러니까 이게 참. 그리고 그 시신 사진 장면이나 올려대고 지난 채팅스나 올리 저 뭐야 저 올리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어디 뭐 이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아프리카라든지 동남아라든지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런 나라의 사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막 그 시신들이 널브러져 있는 사진을 그걸 또 올려 그냥 자기네들 아 진짜 이 그러니까 이 우리 어디든 그렇지만 네.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럼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 윤석열이 당선될 때 정말 너무 망연자실했는데 어찌 보면 이런 일이 다 예견되었고 그런데 그게 너무 빨리 왔다. 그리고 희생을 당하잖아요. 예, 예. 누군가는 누군가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하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일지 모르는 거예요. 뭐 저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 시청자분들이 무슨 그렇죠. 일이 그렇죠. 알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면 이거는 네. 그 피해가 바로 국민에게 누구한테 올지 모르는 거라고 지금. 그런데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경제적인 위기 또 김진태가 아이고, 촉발한 이 뭐 정신없어 와, 진짜 그러면 진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버리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 생각만 해도 저는 너무 끔찍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 어차피 저 촛불 행동 그쪽 집회에서 많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이거 하나만 좀 짚어보죠. 이상민 장관이 이게 촛불 집회의 병력을 빼는 바람에 여기를 자기네들과 경찰 병력을 배치 못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이거를 그냥 어제 보니까 TV하고 보도 채널 뭐 해갖고 그냥 틀어대더라고 틀어대요. 근데 그게 네. 안 먹힌 것 같아. 예. 네. 국민들이 안 거야 이제. 예. 네. 네. 그러니까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이제 못된 정치인들은 항상 소위 말하는 프레임 전환을 하고. 맞습니다. 예. 어떻게 자기들에게 이 일이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도 자기들에게 유익이 되는 이익이 되는 쪽으로 돌릴까만 머리를 굴리고 있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촛불 집회하고 연결을 하고 한 것 같은데 네. 훨씬 더 빨리 끝났고 그리고 행진하다 보면 네. 피곤해서요 거기 갈 정신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집회 참석하고 집회를 저희들이 5시에 시작을 하지만 5시 딱 가는 분들도 별로 없고 더 먼저 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행진이 생각보다 긴 거리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가실 수도 있겠지 거기까지 뭐 네. 뭔가 하고 가보실 수도 있겠지만 안 가보셔서 그런데 가보시면 힘들어서 못 가요. 거기 뒤에 끝나고 뭘 한다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죠. 쉬고 싶지 네.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는 그 개연성 자체도 제가 볼 땐 떨어진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11월 5일까지인가 국가 애도 기간을 잡았잖아요. 네. 그럼 지금 촛불 집회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난 그런 정략적 냄새가 물씬 풍기는 갑자기 왜 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잡아? 우리가 추모하면 되잖아. 추모하고 네, 네. 우리가 추모 집회도 해도 되는 것이고 네. 청소년들 그래야 교육부 차관이라는 사람이 바로 뭐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그렇죠. 바로 24시간도 안 됐는데 그 얘기를 하죠. 교육부 네, 차관이 네. 그 젊은 대학생들과 젊은이들이 그 죽음을 당했는데 거기에 대한 애도는 표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육부 장관이 없으니까 차관이 장관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통 머리가 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 상황을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극복할까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터무니없는 발언을 하는 건데 네. 지금 그 단체들에서도 집회를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라고 하고 네. 아니 저 추모 집회 한다고 했는데 네. 우리도 추모 집회 하면 돼요. 저희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네. 토요일에 성격을 좀 달리해서 추모 집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 돼요. 예. 추모 집회도 막을 거예요. 반정부 집회가 돼요. 그것도요. 네. 네. 저희는 이제 추모 집회를 하고 그리고 추모가 한 7 그리고 뭐 규탄을 해야 되는 책임을 묻는 그런 건 한 그렇죠. 3 정도 해서 해야죠. 이제 예. 그쯤 되면은 이제 분명히 다 드러날 더 정확하게 드러날 네. 거예요. 누가 책임인지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이상민이가 무슨 맞습니다. 뭘 했는지 예, 예. 오세훈이가 뭘 했는지 네. 다 드러날 거고 윤석열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다 드러날 겁니다. 예. 네. 어떤 분들은 뭐 좀 집회를 한 주는 쉬어도 제출 않느냐 하는 어떤 의견도 있으셨고 네. 추모 집회를 하자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네. 저희가 뭐 저는 어제 회의 참석 못했는데 네. 내린 결론은 추모 집회 중심으로 하자 그렇죠. 하고 예. 저희 종교인들 각 종교들 종교인들 또 이렇게 오셔서 애도하고 네. 하는 것도 아, 하고 예, 그렇죠. 그리고 예. 촛불 들고 그렇죠. 크게 예. 우리가 뭐 시위를 하거나 하는 측면보다는 그냥 애도하는 집회, 추모 집회로 네. 하자 그렇게 좀 결론이 내려져서요. 그럼 정광훈 목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은 안 하겠죠? 대통령 설마 하겠습니까? 대통령 하지 말라 그랬는데 설마 하겠습니까? 만약에 매번 와서 방해했잖아요, 우리. 정광훈이는 네. 제가 또 이제 정광훈한테 고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아 그래요? 예. 네, 정광훈 준 전문가인데. 네. 들어보니까 지금 아마 정광훈한테 이렇게 오더가 내려갔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도 하고 하니까 지지율은 빠지고 있지. 그러니까 마치 딱 그림이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기들이 지난번 우리 전국 집중 집회했을 때도 훨씬 더 우리들이 많이 모였는데도 비교가 안 되는데 1만 6천 명 거기는 3만 명. 그러니까 이미 다 플랜이 짜 있었던 거죠. 이렇게까지 이렇게 가자.
전광훈, 그러니까 김상진이, 신은 김상진이 먼저 우리를 괴롭혔어요. 와서 뭐 틀어내고 막 뭐냐. 틀어놓고 뭐 이재명 구독 구독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거기는 모여도 한 10명도 안 모여요. 근데 스피커만 세게 틀어놓고, 그리고 경찰들이 왜 나는 그런 집회도 허용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김상진은 그렇게 인원 동원 능력이 떨어지니 그래도 이쪽 바닥에서 인원 동원이 되는 정광훈한테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거기 고문가 하는 김혜선 목사가 있잖아요. 이 사람도 제가 좀 들여다봤는데 자기 총신대 출신, 총신대 신대원 졸업했다고 하는데 거짓말이야. 제가 나온 학교 아닙니까? 다 찾아봤어. 다 뒤져봤어. 거짓말이야. 아주 그냥 여기는 일상이 거짓말이고 집안 자체가 다 거짓말이에요. 근데 여기 통해서 정광훈에게 오더를 주고 그렇게 해서 맞불 집회하고 그러면 우리는 언론에는 니네들이 다 많이 보이는 걸로 하자. 이들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안 하겠지. 안 하지 않을까. 우리 편하게 추모 집회 할 수 있겠네. 우리도 크게 큰 소리 하지 않을 거고. 시민들 다 나오시라 그래서 우리가 주관해서 추모 집회를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100만이 나오실 수 있고 200만이 나오실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홍보해서 정광훈은 못 나오겠죠. 윤석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모르죠. 그래도 모르는데 몰라요, 또? 모르는데 설마 진짜 그 나와가지고 그 집회마저 방해하면 사람 새끼가 아니죠 진짜로. 해야 할 일입니다. 김상진이가 그 양반 삼각지 거기서 뭐 진치고 있다면서요? 우리 삼각지 못 가게 하려고. 예, 그래서 그때는 사람은 없고 의자만 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의자만 와 있어요. 의자만 쫙 깔고. 더 황당한 건 별거 없구만. 더 황당한 건 우리가 이제 피하려고 삼각지까지 안 갔거든요. 끝나고 보니까 지들은 안에 텐트에서 놀고 있고 띵가띵가 하고 있고 경찰들이 그 의자를 치워주고 있더라고요. 경찰들이.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뭐 하자는 경찰이고 뭐 하자는 정부입니까? 우리 가서 그냥 그 뒤로 확 쫓아내 버려야겠구만. 우리가 좀 사실 말이죠. 진짜 이게 그러니까 집회도 지금 해보면 경찰들이 협조를 하는 듯 협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자꾸 길을 터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늘어나면 펜스 넓고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 그 안전 문제가 있죠. 그런데 여간에서 자꾸 뒤에를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 그러니까 어떻게든 축소 많이 모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20만원 2만으로 30만원 3천원으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고 아무튼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여튼 뭐 정광훈 목사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건 뭐 종교적 측면에서 얘기하기 좀 그러시죠? 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광훈은 좀 뭐 조심스러운 얘기.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뭐 전혀 조심스럽지 않고, 뭐 이미 고소까지 당했던 사람인데요. 뭐. 정광훈은 일단은 목사 자격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졸업장이 있는데 그 졸업장이 그때 당시에 졸업했던 사람들의 졸업장하고 달라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맞아요, 좀. 경력이 안 맞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정신대 4년 졸업하고, 저는 군목이었기 때문에, 군목후보생이었기 때문에, 신대원을 바로 입학을 합니다. 그러면 7년. 보통은 이제 저처럼 7년을 내리 공부하지 않고, 군대를 다녀오죠. 그래서 한 1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군대 그렇구나. 포함해서. 아, 그런 그런데, 이 인간은 안 맞아. 뭐가 이게 안 맞아요. 자기는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언제 졸업을 했는지 이게 안 맞고 안 맞아요. 그래서 실은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죄송하지만 저처럼 정규 대학 신학교 신대원 딱 졸업하면 누가 봐도 딱 이게 나오는데 이게 좀 아구가 안 맞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중에 정광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계에서 봐도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뒷문으로 입학하고 뒷문으로 졸업했단 정도로밖에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진짜 정치 목사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땐 그런데.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정치 목사라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발언을 한다고 해서 정치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정당을 만들 생각도 없고요. 정광훈처럼 정치를 할 생각도 없습니다. 정치 발언을 하는 목사지 저는 정치 목사가 아니죠. 그거는
성직자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무슨 정치적 발언을 해야죠. 네. 예. 네. 아니 70년대 80년대 때 얼마나 많은 그 목사님들이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어요. 예. 네. 그러면서 나라가 바뀌었는데 신부님들도 그랬고 스님들도 그랬고. 아니 정광훈 같은 인간이 정치 목사지. 내가 언제 무슨 당을 만들겠다고 그 정치적 했어요. 목적이 있는 거지. 네. 개인적인. 뭐 무슨 기독당인지 기독 나부르기당인지 만든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무슨 자기가 직접 정치하겠다고 하고 이랬던 인간인데. 그리고 자기가 뭐 뒤에서 뭔가 마쿠 세력을 할 것처럼 그렇게 했던 인간인데 저는 그럴 의지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아, 능력도 안 되고. 제가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비교할 차원이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질문을 잘못했어 제가.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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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도 실은 그런 건 좀 있죠. 네. 아휴 뭐 왜 이런 일마다 나서서 목사가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나름의 교회의 전통이 소위 말하는 종교 분리의 원칙인데 근데 그 종교 분리도 거꾸로예요. 교회가 워낙 정치에 예, 그러니까 정치가 교회에 입김이 있었을 때 종교 분리를 말했던 것이고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시민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뿐이고 우리 그 교수님 채널이 유용화의 생활 정치 아닙니까? 아, 어떻게요? 예, 네. 예, 예. 그러니까 저도 생활 정치, 시민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랬더니 이제 저도 좀 그래도 그런데 또 손혜원 의원님이 예. 그 제가 이제 워낙 좀 가깝게 지내고 예, 제가 존경하는 예. 분이니까 예. 손혜원 의원님이 목사님 무슨 소리야? 목사님이 해야지. 목사님이니까 해야지.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네. 나서기가 어려울 때 네. 이렇게 성각자적인 목사님이라든가 신부님이라든가 네. 종교인들이 나서줘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일반 대중들이 아 저게 맞구나.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그거를 죄송합니다. 정광훈하고 제가 비교해서 비교할 차원이 아닙니다. 그 질문 이제 안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정식 학위도 있고요. 그 얘기 좀 해주시죠. 어차피 네. 이제 나오셨으니까 네. 그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저기 저 뭐야 후원금 문제인가요? 그것 때문에 네. 곤욕을 치우셨다 그러던데. 예. 그러니까 어떤 시민 단체든지 네. 단체를 먼저 쫙 만들고 네. 그 다음에 후원금을 모금을 하고 네. 이런 데는 거의 없어요. 그러면 거의 어용 단체일 확률이 높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저희들이 네. 이제 작년 9월이죠 대선 전에 네. 검언 개혁 촛불 행동 뭐 이거였나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조국 문제 때문에 아니죠 아, 그전 아, 그러니까 그거 훨씬 전이고 훨씬 작년이니까 대선 전에 아, 그렇지, 그렇지. 예, 예. 검찰과 언론 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저희들이 이제 김민웅 교수님을 중심으로 또 이제 촛불 그 우리 촛불 전진이 있어요 네네, 그 촛불 전진 단체가 네. 있는데 같이 결합을 하면서 네. 저는 우리 그 안 소장님 때문에 어떻게 우연히 그냥 제가 하게 돼서 아, 그 유명한 안진구 소장. 예, 안진구 소장. 알겠습니다. 아, 그 인간이라고 하긴 그런데. 네. 아이가 안진구 소장이 네. 뭐 저를 대선 전에 무슨 방에 한 5, 60개 되더라고요. 초대한 방이. 와, 근데 무슨 또 방에 조그만 방에 하나 저를 띡 초대해요.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해. 뭐야? 그러고 가만히 또 있었더니 뭘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저희가 집회도 온라인으로 계속 하면서 뭐 우리가 이게 활동을 할 거니까 모금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 좀 나서서 해주시면 어떠냐.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와 이 형번들이 내가 순진하다고 나를 완전히 나를 묻으려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 예. 알아보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게 시민단체가 결성되기 전에 그러면 법적으로 아무것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 하니까 그거는 예외 조항이 있어서 괜찮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네. 뭐 아니나 다를까 저희는 혹시나 이런 때가 올까 싶어서 저는 이제 생각도 했어요. 고발당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 했는데 딱 걸 수 있다. 네. 거지.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투명하게 다 후원금을 다 정리도 했고 네. 다 공개도 하면서 네. 잘 해왔어요. 그래서 네. 제가 정말 이거는 뭐 그리고 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것 많이 해보잖아요, 재정을. 그러시죠, 예. 그래서 제 통장도 완전히 비워가지고 한 푼도 섞이지 않도록 이미 다 그렇게 했고 시작부터 그리고 지출하는 것도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통장을 제 명의로 돼 있었지만 이제 제가 OTP 카드라든지 이걸 다 만들어서 줬어요. 제가 관리를 한 것도 아니고 대신 지켜는 봐줘 제 명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중으로 계속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다 보았고 크로스체크도 하시고 예, 크로스체크 다 했고 문제될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왜 그 걸어왔고 말이지? 아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있나 하고 말이지. 그런 거죠. 예, 예. 아, 뭐 일단 괴롭히려고.
예,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양희선 목사님의 이제 지금 전국이 이제 아주 급변하고 있는데요. 네. 계획이라든가 촛불 집회 문제 또 네. 목회 활동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주시고 정리할까 합니다. 네네. 그 저는 지금 교회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어 그래요? 네. 아 이게 당장 가입 신도 돼야겠네. 교회를 온라인으로만 하고 양희선 TV에 들어가면 네 맞습니다. 아. 네, 주일에 저희 예배 드리고 아. 또 저는 새벽 예배 대신 밤마다 방송하고 오. 매일. 이제 코로나가 터지기 한 달 전에 교회를 예배당을 정리했어요. 아 위험하니까. 엄청 용한 목사 아닙니까 이 정도면? 뭐 알고 했겠습니까 많은.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원체 제가 이제 군목 제대하고 좀 뭐 이런저런 시간을 보내다가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제가 방송이 팟캐스트 시절부터 한 11년째인가 그래요. 대단하죠. 한국교회 내부 비판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온라인으로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이제 방송 듣는 분들이 모여서 예배 좀 드립시다 해서 교회를 네. 했는데 네. 아무래도 나는 온라인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그냥 정리를 한 거였어요. 아, 왜냐하면 너무 많은 곳에서 모이는데 장소를 이렇게 해놓고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를 안 드리고 그렇죠. 아, 좀 너무 아깝다. 그리고 네. 막 월세가 한 250만 원씩 막 내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 이건 너무 후원금 난 너무 아깝다. 그래서 그냥 정리하고. 네. 실은 그래서 제가 그 이유, 그것 때문에 우리 안 소장님한테 많이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친한 척 하면서 가끔씩 텔레그램 와요. 그러면 뭐 뻔하지 뭐 이게 후원금 좀 도와주세요. 아. 뭐. 물론 안 소장님은 자기한테 쓰는 건 하나도 없고 어려운 분들 돕기 위해서. 그럼요, 그러면 그럼요, 예. 네, 그래서 내 기쁜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서. 네. 뭐 우리 교회를 찾지 못하는 분들은 네. 네, 지금 우리 많이 한 2만 2천 명 가까이 좀 보고 계시는데 저희 양희삼 TV 찾아와 주시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더 좋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일요일 날 주일 날 합니까? 네, 몇 시 합니까? 11시에. 예배. 11시에. 그리고 11시에 양희삼 TV로 우리가 들어가면 목사님이 설교와 그렇죠. 또 좋은 말씀. 아, 저는 혼자 찬양도 합니다. 아. 찬양도 하는데 더 좋다 그래요, 사람들이. 아. 그리고 이제 저의 약간의 이제 철학이 좀 있어요. 그러시겠죠. 뭐냐면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월요일 빼고 대형교회 같은데요 월요일 빼고 화수, 목, 금, 토, 일 다 교회 갑니다. 그래요? 성도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기도해야 한다, 뭐 무슨 모임 한다. 아니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만 사는 게 신앙이냐고요. 세상일에는 관심도 없고 지금 어찌 보면 윤석열이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 되도록 조장하고 만들어낸 게 교회잖아요. 한국교회. 정광훈 같은 인간이 판치도록 내버려두고 그러니까 세상이 망가지는데 일조하는 게 한국 교회인데 저는 보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지 모여가지고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한다 그건 집단이죠 자기들 집단 그래서 집단 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네, 자기들 집단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가야 할 길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 삶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너무 자주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저는 별로 기쁜 사람도 아니고 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내가 삶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이랬지 교회의 소금 되고 교회 빛이 되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아 교회에 있는 시간 좀 줄이고 네. 세상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하시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제 그런 나름의 이제 생각도 좀 있었고 네. 그래서 좀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아쉬움은 있죠. 많이 못 만나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거보다는 낫다. 예,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 집단이 되는 것보다는 나아서 그랬더니 어떤 분들도 목사님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러신 분들도 많고 저하고 이제 오랫동안 같이 네, 예배도 드리고 네. 했던 분들 중에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저의 어떤 간절한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윤석열 빨리 내려오는 겁니다. 네. 네. 저는 실은 되게 보수적인 교단 목사거든요. 아, 그래요? 네, 원래.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막 그 문익환 목사님 속하셨던 그런 기장치기 이런 데도 아니고. 네. 저는 총신대 합동 꼴통입니다. 꼴통 보수. 네. 그런데 신앙은. 네. 개인의 영성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성, 사회적 복음이 있어요. 세상이 망가져가는데,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져가는데,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겠다고. 이게 무슨 놈의 신앙입니까? 이거는
말 자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교회는, 한국 교회는 다 그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목사들이 병든 신앙인들을 양성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 그 교회가 이렇게 됐고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됐다고 저는 보는데, 저 같은 사람, 네. 정말 꼴통 보수에 속한 교단에 있던 목사인데도 이런 사회 공공의 복음, 공적인 복음, 공공의 복음을 이제 깨우치고 세상을 향해서도 그리고 세상에서 정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네. 그렇다면 결국은, 네.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천국을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잘못된 가르침이고 잘못된 신앙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넘치게 하는 것이 천국이라면 다른 거 없죠. 못된,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럼 나는 힘도 없고 권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체계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인간이 저 따위로 행동을 하고 있고, 오늘도 또 영상 보니까 뭐 거기 참사 당한 곳에 가가지고도 무슨 아무런 감정 하나 없는, 정말 추모와 애도의 마음 하나 없는 만말 한마디 띡 던졌던데 무슨 저런 인간이 대통령 하겠다고. 국민을 사랑한다? 말은 좋은데.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을 빨리, 하루라도 속히 빨리 끌어내려져서 이 땅에 다시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또 나와주셔서 이렇게 얘기해 주. 마지막으로 말이죠, 목사님. 네. 그 이태원에서 우리 돌아가신 젊은이들. 네. 네.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유가족들. 네. 네. 이분들을 위해서 애도의 말씀 하나 해주시고, 네. 오늘 프로그램 종료합니다. 예. 목사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예. 무슨 말로 위로가 되고 그 무엇으로 마음에 조금이라도 그 짐을 덜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고, 또 이 생명 앞에서는 실은 사상도 이념도 가치도 그 어떤 것도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젊은 청춘들, 꽃다운 청춘들, 이 유명을 달리한 우리 청춘들, 청년들 애도하고, 그 유족들에게는 정말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니까. 그러나 저는 세월호를 겪었던 유족 분들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또 몇 년 만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되돌이킬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힘을 가진 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저희 시민들도 관심 가지고 속히 좀 그런 일이 이 땅에서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또 우리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여주시고 함께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실은 많지 않습니다. 예. 목사님 하여튼 뭐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채팅방에 목사님 응원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부터 해서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시고요. 함께 좋은 세상, 네. 진짜 만들어라 하는데 같이 힘을 우리가, 네.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윤석열의 친일 커넥션. 광복 77년, 아직도 이 땅은 진일파 후예들이 경관 카르텔을 형성하고 부와 권력을 노리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자신들의 비리를 덮는 이 모순된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다시 일왕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용한 작가가 친일의 역사를 해부하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친일과 연결되었는지를 밝히기 위해 커넥션을 출간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독립자금을 보내주는 마음으로 일독을 권합니다. 민주양심 세력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